메리츠 금융지주 또 지금 화재 오늘 또 지금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증권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3사가 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올해 시장 수익률 크게 웃돌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세 종목이 메리츠 삼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8월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뛰는데 메리츠 화재와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네. 메리츠 증권 역시 다시 한번 경신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 뭐 세 종목 마찬가지지만 7월부터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메리츠 화재는 7월에 급등해서 그러니까 전월 대비한 25% 이상 상승했거든요. 또 8월 추가적으로 5% 이상 뛰었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7월 20% 급등했거든요. 근데 네. 더 잘 갔습니다. 8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장중 18% 이상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됐고 메리츠 증권 역시 7월 6% 상승 이후에 또 9% 이상 뛰고 있는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5월에는 좀 악재가 있었던 게요. 메리츠 금융그룹의 배당을 좀 축소를 할 것이다. 그렇죠. 성향을 네. 그런 또 공시가 났습니다. 그 때문에 3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명했던 이유는 고배당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난 첫날 보니까 메리츠 금융지주가 15% 이상 떨어졌고 그리고 메리츠 증권은 13%, 메리츠 화재가 16% 이상 급락했습니다. 물론 이게 다시 2주 이후에 주주 달래기에 나서면서 현재까지 흐름은 좋았는데 그럼 5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오늘 현재가랑 좀 대비를 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51% 이상 좀 뛰는 흐름들이 있었고 오늘 사실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조금 더 갔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더 나왔을 겁니다. 메리츠 증권은 27%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했으니까 80% 이상 좀 뛴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낙폭을 다 회복을 했고 신고가 행진을 현재 펼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시총 증가분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오늘 이제 현재가 대비해서 한번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작년 말 대비해서 192% 이상 증가를 했고 메리츠 화재가 77% 이상 그리고 이 메리츠 증권 역시 44% 이상 증가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상반기 배당 그 축소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꺾였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아무래도 이제 그 자사주 취득 이거겠죠. 네. 네. 의미 있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 바로 이제 그것이 네. 한 몫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이건 이제 밝혔죠.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이다라고 얘기했고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인데 이번에도 이제 신탁 계약 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직접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맡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한 자기 주식은 향후 소각을 해서 주주 가치 재고에 활용할 예정인데 소각할 때 따로 이제 공시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고요. 네. 자사주 매입은 이제 보통 시장에서는 호재로 읽히는데 소각이 더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발행 주식 수를 이제 줄이는 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식 상승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지난 3월과 6일 그 역시 신탁 계약을 통해서 각각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던 바가 있고 그리고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화재 역시 자사주 취득 그런 공시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배당 축소 이슈라는 악재를 딛고 주가 낙폭을 다 회복하는 그리고 오히려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그런 흐름으로 현재까지 와 있는 건데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시점은 자사주 매입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걸 잘 안 하는 분위기인데 작년에 이제 유통 물량의 3%를 소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입과 소각을 병행하면서 계획까지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신탁 계약 같은 경우에도 무리 없이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가능성도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보험이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금리 상품에 많이 투자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은 또 한 차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도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그래서 메리츠 금융 3사가 다른 금융사 대비 그리고 다른 종목 대비해서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거두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표현하셨던 대로 메리츠 3형제 끝으로 투자 전략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송정 기자. 네. 네, 일단 메리츠 화재부터 살펴보면요. 뭐 실적이 상당히 아주 우수합니다. 네. 2분기 당기 순이익의 컨센서스를 15% 웃도는 그런 성적이었고요. 장기 보험 손해액이 기대보다 양호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또 DB손해보험과의 그런 어떤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손해율의 상승 추세는 여전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역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자사주 매입이 종료되고 나면 이 메리츠화재의 유통주식 비율이 33%로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네. 역시 자사주 매입의 어떤 그런 주주 환원 효과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유통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주가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고요. 다만 이 기존의 배당 성향이 한 35%에서 37%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자사주 매입은 하지만 어쨌든 순이익에서 배당하는 그 성향을 많이 줄였잖아요. 10% 정도를 줄였기 때문에 그 자사주 매입과 현금 배당 성향을 합해 보면 한 32.7%의 주주 환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배당 성향에는 아직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또 약간 좀 주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상장 손해보험사 가운데 가장 우수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가 신한금융투자에서 내리고 있고 다만 현재 주가가 PBR 1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미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되어 있다, 주가에. 이런 평가가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츠 증권에 대해서는 증권 역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실적이 올해 연간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역시 배당이 줄어드는 그 우려를 일부 해소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메리츠 증권의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유한타 증권에서 내놓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역시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지주회사인데 사실 이 구조를 보면은 메리츠 삼형제가 왜 이 배당을 줄이고 자사주 매입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 주주인 조정호 회장이 메리츠 금융지주를 7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지배력이 상당히 큰 어떤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최대 주주가 개인 지분으로 72%를 지주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 지주사가 증권과 화재를 약 50% 정도씩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뭐 현금 배당도 해도 되고 자사주 매입을 해도 되지만 현금 배당으로 하면 이게 일회성으로 날아가 버리는 돈이고 그리고 거기도 세금도 다 또 15% 정도 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자사주를 매입하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 거의 지배력을 더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에서 기존의 배당, 고배당 한 뭐 7, 8% 정도의 고배당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대신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적으로 좀 주주 환원 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라고 좀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